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지금 경북 문경시 선유동 계곡을 왔습니다. 선유동 천이라고도 하고 학천정이라고도 합니다. 선유동 계곡. 여기 선유동 계곡 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다리가 나옵니다. 다리 위에서 상구를 한번 쳐다봅니다. 계곡에 물이 엄청나게 내립니다. 아, 엄청나죠? 지금 대한민국은 장마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어서 계곡마다 물이 다 엄청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곡을 잘못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상하거나 배인을 당할 수가 있으니 요즘 계곡 가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선유동 계곡의 다리에서 하부를 내려다보겠습니다. 아, 물이 엄청납니다. 계곡에 물이 없는 곳이 요즘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선유동 계곡, 문경시에 있는 이 선유동 계곡은 역사적으로 유명하죠. 일단 여기에 보이는 학천정이라는 이 정자는 이조 시대에 이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재라는 분은 1680년에 태어나서 174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경도 감찰사를 지내고 대상과 이조 참판, 예조 참판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아, 문경 선유동 계곡에 이쪽에서 아마 오랫동안 후학을 양성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작나무 같은데 이 자작나무가 엄청나게 수백 년 되어 보입니다. 아마 그 당시부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선유동, 문경 선유동 계곡에 유명한 이유는 대야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물줄기와 그리고 안쪽으로 뚝 들어가면은 안반이 엄청납니다. 사람이 만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물이 옥개수처럼 흐르며 계곡 하류에는 이춘왕의 이 직전 지으셨다는 치루정이 있고요. 각 안반에는 숨쉬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각이라 하죠. 글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것은 최치본의 천유구곡이라는 글도 있다고 합니다. 막 수없이 많은 있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석각이 너무 많아요. 온 천지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계곡에 물이 흘러내리면서 수없이 많은 선비들이 옛날에는 여기를 찾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치원이 어떤 사람이요? 신라시대 사람인데 1500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선비들이 여기에 찾던 곳입니다. 선유동 계곡, 바로 신선선자의 유자는 놀유자나 유이유자, 그게 신선노릇입니다. 신선이 노는 곳이다. 그러면 신선만 가느냐? 여기 가서 놀면은 바로 그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량 계곡의 물살을 보세요. 지금은 더 넘쳐났을 겁니다. 장마비가 매일 내렸으니까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 아, 여기가 바로 선유동 계곡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다. 1순위가 어딥니까? 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아. 대한민국 계곡은 다 좋아.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설문조사에서 가장 한 번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거기가 어딜까? 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꼭! 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다 하는 곳은 바로 1순위가 문경이라고 합니다. 문경. 그 문경의 옛 선비들이 날 찾던 곳, 선유동 계곡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안반들이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팽팽한 것이 이것을 옛날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천년 전부터 알았던 겁니다. 500년 전에 선비들이 여기에 수없이 놀던 곳입니다. 그곳을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은 잎이와 그리고 풀로 우승하게 덮여있는 이 선유동 계곡. 그래도 숲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 날도 숲이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오고 있었습니다. 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아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에이아산 자락에서 쭉 내려오는 이 선유동 계곡까지의 이 흐르는 물 개수가 너무나도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셨어요? 아 바위들에 저 새겨져 있는 석가 글씨 저것도 1500년 전부터 쭉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고 있는 선유동 계곡 물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으니 계곡에 입수할 때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물이 굉장히 물살이 세게 흐릅니다. 갱사도가 있어서 그래서 수영하고 물놀이하기에는 물이 많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선조들이 속시 여기서 여름을 보내면서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라 이야기, 인생 이야기, 신선 노릇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던 곳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왔다는 오늘 경북 문경시 강원읍 완정리에 있는 선유동 계곡을 찾았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쭉 이어져서 근래 500년 전 이제 선생이 한참 활동하던 그 시기까지 여기에 옛 선조들의 혼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선유동 계곡 찾아가 보시지 않으신 분 반드시 한 분은 가보시는 것이 계곡을 탐험하는데 여름을 보내는데 절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